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아우디 도곡전 시장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날씨도 엄청 추워졌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때요? 연말 할인이 시작될 때예요. 지금 각 자동차 매장들이 진짜 할인 폭탄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우니까 다 전시장 가기는 좀 귀찮아. 그래서 이 제퍼리가 이렇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연말에 이 폭탄 할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안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려고 일단 오늘 아우디 편 오늘 또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매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일단 빨리 차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유, 데니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난리 났나요, 요즘 할인? 그쵸, 난리 났죠. 일단 또 원래 연말이 최고잖아요. 어중간하게 사는 것보다 연말에 사야 배신을 한다며. 제가 배신 당했잖아요. 그렇죠. 할인 네. 배신? 제 차 샀을 때. A6. 네, A6 샀을 때 15% 할인 받고 샀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20이 훌쩍 넘는? 20 넘었어요. 갑자기 성인이 돼버렸어요? 네. 사춘기에서 성인이 돼버린? 그러면은 지금이 거의 할인율 최고? 네, 맞습니다. 또 제 애증의 차, A8이 또 얼마나 한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하지 마.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하지 마. 이게 제 애증의 차 A8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릴은 다르지만 얘 벌써 울고 있네.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여러분들, 이 차는 이제 신형으로 바뀐 A8인데 얘 요즘 얼마나 하는데요? 얘네 20% 20%요? 네, 20% 정도. 정말 20%면 지금 얼마야? 이게 원래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에 20%, 3,200 정도. 3,200? 그러면은 지금 1억 6천짜리를 거의 1억 2천대에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사죄 드릴 게 있는데. 네, 왜요? 22년식도 아직 재고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는 거의 1억 1,000만 원 후반대. 1억 1,000대 살 수 있다고요? 네. A8을? 네. 지금 독삼사 플래그십이 할인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A8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저렴하네요, 현재. 그럼 좀 1억 초반에 플래그십 하실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적기긴 하네. 바로 사셔야죠. 법인 차량들이 네. 내년부터 이제 초록색 번호판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흰색을 달 수가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신형 휠이 바뀐 게 너무 멋있어요. 제펄님 이거 다이아몬드 커팅 하세요. 네, 디자인은 동일해가지고 네. 커팅만 하면 은 한 4짝에 8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감가도 엄청 심하게 당했는데 커팅 좀 해줘요. 직접 해주시도록.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는 이 실내가 바뀐 게 거의 없잖아요. 요거는 뭔가 초콜릿색이 들어가 있네요. 브라운 색상? 네, 브라운 시티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우드로 바뀐 거. 이런 부분 빼고는 전작이랑 아예 똑같아서 이때 좀 마음의 위안이 오기는 해요. 데니가 얘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얘는 옥장판 안 주잖아요. 그죠? 지하판으로. 내가 힘을 줘서 눌러줘야 돼. 이렇게. 이거 신형은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게 발바지가 있어요. 제 건 이 발바지가 없거든요. 그럼 이 A8은 네. 어떤 고객층이 좀 많이 사요? 한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이제 좀 젊게 이제 옷을 입고 네. 아니면 좀 평범하게 다니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좀 많이 구매하시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럼 페이스리프트 언제 돼요, 실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진짜로 할인을 미친 듯이 해도 아직은 좀 이렇게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긴 하겠네. 22년식은 1억 초반대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SUV가 전성시대이긴 해도 내가 플래그십을 좀 이렇게 할인 많이 할 때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팔 때는 뭐 그때 생각해야죠. 우리 카푸어 정신 아니겠습니까? 제펄님. 네. 요 차가 이제 저희 저 같은 카푸어들 S4? S4. 요 뭐 강력한 할인 했어요? 장난 아닙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8,400만 원이거든요. 네. 한 2,100만 원 정도 할인? 25%. 25% 할인이요? 네, 25%. 대박.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6,300인데 이만큼 빼서 드린다고 보면 되죠. 요번에 좀 많이 팔렸겠네요? 그쵸. 지금 재고 한 3, 4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S4는 어떤 차랑 좀 경쟁 붙어요? M340i. 좀 이제 스피드 즐기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C45 AMG. 그거랑 이제 좀 경쟁하는 모델이고? 그쵸. 이거는 근데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찾긴 하겠다. 6천만 원대 좀 고성능 즐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제로백이 또 4초대예요. 네, 4초대. 이러면 또 탈만하죠, 또. 근데. 아쉽다. 우리 또 카푸어 형님들은 여기 또 프레임리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튀는 건 싫고 하지만 혼자만의 가속을 즐기고 싶고 근데 6,000대면은 이거 가격대는 진짜 괜찮다. 이렇게 세게 할인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한 번도 없죠. 저희 1억짜리 넘는 차들에 들어가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여기요? S로고 이제 바닥에도 들어가고 좀 깐지 나는데요? 네, 레드 캘리퍼에다가 네. 블랙 패키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저 한번 앉아볼게요. 단단하긴 하다. 네. 아우디 탈 때 이거 중요하거든요. S 들어간 거랑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 이 카본 들어간 거 봐봐요. 카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페인리스 도어 원하시는 네네. 예, 고객들한테는 저희 이제 S5. 그거 옛날에 제 드림카였는데. 네, S5 쿠페가 있는데요. 그것도 얼마 할인해요? 여기 9,000 시작해서 25% 할인. 그럼 그것도 6,000만 원대 살 수 있는 거예요? 6,750만 원 정도면은. 있고요. 제가 진짜 좀 20대라면 나는 그거 타겠어요. 페인리스에다 쿠페형에다가. 저희 아우디 S의 단점도 있긴 합니다. 뭐예요? 통풍 시트가 다 빠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좋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또 저희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네. 버킷 시트.
아, 진짜 이 정도는 돼줘야 어디 가서 예. 셀카 좀 찍잖아요. 그리고 S4 같은 경우도 6천만 원대고 S5도 6천만 원대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이번에. 아, 그래도 또 이 S4를 사면서 또 뒷좌석까지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앉아볼게요. 살짝 딱 앉으면은 아, 공간이 나쁘진 않구나. 아, 근데 제가 머리가 살짝 지금 위압감 느끼고 있어요. S5 같은 경우 위압감 더 느껴질 거 아니에요. 쿠페니까 당연히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S4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 태울 일이 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한 번씩 쓰고 아닐 땐 혼자 밟고 이럴 때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아, 또 뭐 댓글 뭐 달겠죠. 뭐 S4 6천에 살 돈이면은 뭐 5시리즈를 사겠다느니 뭐 E클래스 할인받아 사겠다느니 나한테 뭐 G80을 사겠다 아 요런 이제 뭐 이돈 씨 얘기를 하실 텐데 요 차는 일단 성격 자체가 좀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컴팩트한 차 한 번씩 뒤에 사람 태우고 싶을 때 요럴 때 어울리는 차라서 좀 성격이 다른 차니까 그런 비교까지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요 느낌하고 여기에 나도 쌍마우라 요거를 한번 내가 탁 이렇게 간지나게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좀 할인받아서 6,000대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괜찮다. 저희 아우디 스포츠 레드 캘리퍼만 보십시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예, 지금 신발에 빨간색 네. 슈레이스. 아, 저는 그냥 왜 진짜 빨간색 심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전 또 신발 중요시한 얘기잖아요. 네. 아, 요 휠은 이쁘게 잘 만들었다. 아, 역시 S는 다르긴 하네. 다르죠. 네. 랩핑과는 다른 찐 은색 알루미늄. 저는 이거 랩핑으로 했잖아요. 네. 요게 이제 S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요게 A5인데 네. S5랑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 A5가 진짜 이게 좀 디자인 이쁘긴 하거든요. 이쁘죠. 요 프레임스도 네. 요렇게. 아, 이거. 드디어 이거 우리 상징 쿠페라인 그쵸. 네. 네. 아, 요거랑 요거 20대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그럼 요 그냥 A5도 할인 좀 어느 정도? 요거는 한 15% 정도 합니다. 15%? 네. 그러면은 요거 일반 A5 같은 경우에는 네. 7,1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할인 15% 정도 하면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빠져요. 그럼 네. 이것도 6,000대? 요거 완전 6,000 6,000만 원? 네, 6,060 정도? 아, 6,060? 와, 네. 그럼 거의 요건 진짜 엄청 싸지네. 근데 6,000 하실래요? 6,300에 3,000cc 하실래요? 아, 얘는 3,000cc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면 S5 쿠페로 가고 S5가 할인이 많이 하기 때문에 700만 원 더 주시고 S5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A5 하실래요? 이 양반이 모닝 사러 갔다가 이거 그랜저 사는 격이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꼬시고 저 차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그 차! 우와, 저것도 지금 할인 대박으로 하죠? 엄청 많이 하죠. 잠깐만, 오! 드니가 이거 제가 그때 사고 싶었다는 그 차. 요게 이제 바로 RS 이트론 GT입니다.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제로백 3초대? 그쵸. 그리고 그 타이칸하고 붙는다는 그 차?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세단류만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성으로 생긴 건데 이렇게 뒷좌석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뒷자리 탈만한 차거든요. 그리고 타이칸보다 좀 더 넓어요. 그리고 저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와, 이거 진짜 뭔가 좀 살짝 슈퍼카 느낌도 나고 와, 그리고 할인도 좀 세게 하고 하는데 요 RS 이트론 GT는 얼마나 할인하는데요? 요게 2억 600이잖아요? 할인 한 15%? 1억 7,500 정도. 3,000밖에 안 한다고요? 3,000밖에라니요? 이제는 3,000이 싸 보이는 이 마법 알죠? 아, 네. 아, 갑자기 또 실망감이 또 강력하게 되네. 데니과. 네. 저번에 나 i7 찍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EQS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걔네 지금 막 4,5천씩 한다고요. 네. 이게 3,000씩 해도 되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저희 차량은 네. 그 i7이나 그 EQS랑 경쟁하는 차종이 아니니까요. 네. 고성능이잖아요, 또. 네네. 얘는 이제 타이칸이랑 맞붙는 타이칸 플러스라. 근데 얘는 할인해주고 타이칸은 할인이 없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봐도 진짜 이쁘긴 하다. 그리고 진짜 와이드하다. 이거 도로에 타고 다니면 누구나 쳐다본다. 하지만 할인이 제일 적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실망해서 그래. 네, 분발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열어요? 아, 이거 뭐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갑자기 왜 열어요? 뭐야 이거? 아, 프렁크 호질러? 아, 이거 포르쉐랑 붙는다니까요. 아우디 매장에서 갑자기 포르쉐 꺼내도 돼요, 이거? 포르쉐 PPL이에요, 지금? 같은 회사입니다. 아,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솔직히 할인은 좀 아쉽긴 한데 진짜 차 이쁜 걸로는 전기차에서 탑3 안에 든다. 살짝 이 람보르기니 같은 이 느낌 있잖아요. 다 아우디 같은 회사긴 한데 이러도 요 라인들 죽이지 않나요, 진짜? 이런 이 각진 느낌들? 요런 데가 진짜 좀 뭔가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느낌도 나고 RS라서 빨간 스티치 들어갔네. 그쵸, 안전벨트도. 요 스포츠카에 앉은 이 느낌. 하지만 뒷좌석도 있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트론 GT 프리미엄 찍었잖아요. 네네. 그 차에는 레드 스티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고 없고가 그 실내 디자인의 차이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고성능 느낌도 나고 이게 드라마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 최시원 그분이 타고 나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갯마을 차차차에도 맞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랑 이런 게 고성능이고 너무 스포츠카 같이 생기고 이런 데 알칸트라 들어가고 전기차를 산다면 그때 그 i7이랑 할인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땡기긴 하는데 이왕 살 거면 좀 이제 이런 좀 스포츠카 모형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그냥 진짜 슈퍼카인 줄 알거든요. 이런 모형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와, 이 버킷시트 너무 이쁘다. 안전벨트 한번 매보시겠어요? 안전벨트요? 네. 지금 블랙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할인 내용만 찍으려고 갑자기 영어? 본성을 숨길 수가 없구만. 여기 있는 천장 있잖아요. 이것도 네. 다 카본입니다.
아, 저는 근데 썬루프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죠? 네. 그럼 그때 우리 영상에 나왔던 GT 프리미엄, 네. 그 할인 지금 더 센가요? 그때보단 더 세죠. 그럼 그건 지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돼요? 1억 6,600에서 네. 15% 할인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 후반대? 그쵸, 1억 3천 정도. 거기다가 뭐 재구매도 들어가고. 뭐. 재구매 2% 가능하고, 트레이딩 네. 2% 가능하고. 아, 그러면... 하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아, 재고 없어요? 네. 그럼 무조건 이거 사야 돼요? 네, 무조건 이거 사야 됩니다. 1억 7천 주고? 네. 아, 그럼 갈등된다. 1억 7천이면은 혹시 그때 그 i7도 있고,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너무 많네.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 이렇게 생긴 거고 뭐고, 할인이.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연말이면. 아, 얘 살짝 실망스러운데, 차는 이쁘지만. 제품이 또 이런 스포츠카형 스타일의 네. 뒷좌석 앉을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앞좌석을 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해놓긴 한 건데, 아, 장거리 타거나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냥 뒷자리에 갑자기 사람 태우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좀 태울 만한 공간이 돼요. 아, 얘 좀 강력하게 한번 해주지. 제품이 너무 뷰티풀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좀만 구경하다 갈게요. 근데 그 이트론 GT 이 계열들은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구나. 이 와이드함과 그리고 타이칸하고 좀 다른 이 뭔가 쌈박한 느낌도 있고 12월에 좀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고 나오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워낙 파격적이게 하니까 네. 이번 달에 다 팔릴 수도 있고요. 뭐 남는 거 있으면은 네. 더 해주지 않을까요? 요 차는 진짜 좀 여러분 매력적인데요. 데니가 나 연말이라 해서 아우디까지 왔는데 네. 조금 실망스럽다. 좀 야가다. 네? 좀 강력한 거 없어요? 아이, 그래도 제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죠. 아,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위한 밑밥들이었어요? 그쵸. 요거는 워낙 금액들이 큰 차량들이어서. 네. 그럼 요번에 제가 좀 기대를 좀 해도 돼요? 구매 가능한 차량들이죠. 그건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세 번째 자동차로 구매 가능한 차량. 오, A7! 요거 빼놓고 갈 뻔했네. 아, 이거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차거든요. 우리 구독자분은 쿠페형 세단을 그렇게 사랑해요. 독삼사, 뭐, 가성비, 뭐고 다 따져봐도 이 A7만큼 디자인으로 깔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워낙 또 인기차기도 하고, 얘가 원래 9,000만 원대잖아요. 23년식 가격 올라서 1억 한 5, 600 시작. 아, 이제 1억 넘어요, 무조건? 네. 아, 그래도 뭐 강력하게? 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 얘는 아, 완전 5%밖에 안 돼요, 사실. 나중에 뭐 연락 주시면은. 네. 아니야, 가자. 5%. 네. 5% 오늘 명함도 못 내밀어. 5% 갔다가. 내가 5%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저 빨리 가시자니까요. 아, 이뻐서 그래요. 날개도 튀어나오고 이쁘긴 하다 진짜. 근데 이 A7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들이 좀 많이 사요? 좀 괜찮게 버시는 20대 후반에서 30 후반까지도 많이 사요. 아, 30 후반까지도? 네. 와, 근데 얘는 5%밖에 안 하니까 할인해도 9천만 원대네. 그쵸. 가. 네, 오세요. 가. 제품이 바로 이 차량들입니다. 아, 오, 인기차들 다 모였네. 많이 보셨죠? 중간에 있는 건. 네. 아, 이거 A6? 네. 아, 지금 가장 대중적인 차잖아요, 이거. 아, 이거를 진작에 했었어야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차인데. 일단은 이 A6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죠? G80에게도 살짝 조금 이렇게 이제 막 비비는 수준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E클래스랑 O시리즈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 얘가 좀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럼 얘는 지금 할인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얘는 한 20%에서 22%. 아, 20% 넘게? 옛날에 그 15%에 샀다 그랬던 게? 그래서 제가 배신당했죠. 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얘는 6,000 중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얘 시작가 가격이 8,100만 원대거든요. 그럼 얘를 6,000 초중반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중반 좀 아래로. 좀 아래로? 네. 아, 그럼 지금 가격대에 좀 경쟁력 있다. 그렇죠. 중간 등급은 한 600만 원 더 떨어지고요, 거기서. 왜냐면 지금 O시리즈 어차피 할인 안 하죠.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할인 조금 해도 얘보다 비싸고 E클래스야 뭐 애초에 또 비싸게 나오니까 가성비적으로 수입차 한번 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20% 넘게 할인할 때 하면은 최고 높은 등급도 거의 6,000 중반보다 아래로 산다고 하니까 지금이 좀 기회긴 하네. 제가 지금 샀었어야 됐어요. 딜러들도 배신을 당한 그 차. 거의 연말 할인은 이제 배신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최고 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우디의 국민 수입 세단이잖아요, 이거. 와, 근데 6천만 원대면은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격대긴 하거든요. 당연히 모양이야 뭐 저희 카푸 형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프레임리스 도어도 아니고 완전 세단형이긴 한데 그냥 아예 좀 노멀하게 타고 싶은 분들. 아, 저 같아도 G80 사는 이는 이거 사요. 그럼요. 네. 그리고 E클래스랑 O시리즈 가려면 또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가성비 측면으로는 이게 지금 제일 알맞긴 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아우디 실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점은 뭔가 새로운 느낌은 안 난다. 실내 이거 언제 바뀔 것 같아요? 실내까지는 아니고 네. 전기차 A6가 나오지 않을까. 아, 전기차 내후년 A6로? 정도? 네. 이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화면 다 통합되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수입차를 탄다라는 좀 느낌을 갖고 싶은 분들. 크, 이런 분들한테 괜찮겠네. 제펄님. 네. 520i 깡통이 낫겠어요? 아니면은 저희 A6 꽈트로 프리미엄이 낫겠습니까? 아, 520i 깡통도 6,88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6,500 조금. 아, 그러네. 520i 깡통보다 이거 보면은 등급도 다른데 얘가 훨씬 낫네. 옵션 다 들어가고. 그럼요.
자, 이제 요게 요번에 이제 11월달 되면서 화제가 됐던 차인데 네. 거의 1억 가까이 된 차량이잖아요. 네. 또 이제 에어서스 들어가고 요게 이제 할인이 25% 정도 하고요. 얼마 이상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SUV는 한 7,300만 원대. 아, 7,000만 원대? 네, 7,300만 원대. 와, 이거 할인 좀 세게 한다, 진짜. 아, 옛날에 제가 이거 배기음 때문에 산 거거든요, SQ5. 그 우리 처음 사고 남산 갔잖아요, 돈가스 먹으러. 근데 옛날 거에 비해서 좀 쌈박함은 좀 떨어졌는데 일단 할인이 강력하니까. 아, 근데 이 실내가 좀 아쉽다. 7,000만 원대. 라는 걸 감안하고 사야 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가격대로 팔았으면은 실내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Q5랑 네. 요거랑 할인해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일반 Q5랑? 네. 그럼 나 같은 SQ5 사지. 얘는 또 가솔린이잖아요. 네. 저 때는 디젤밖에 없었거든요, SQ5가. 근데 배기음이 으다다다다다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리 들리면서 달리면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있어 보이는 줄 알아서 맨날 배기음 키고 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패밀리카로도 다 가능하고 여기 이제 요 햇빛 가리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에어 서스펜션이 없던 차였었어요. 그래서 뒷자리 타면 막 뒷자리 속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탕탕 튀기고 막 이랬었는데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또 있으니까 요거 좀 재고가 있다고요? 한 두 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두 대 정도? 네. 일단 여러분들 거의 1억 가까운 차를 한 7천만 원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타다 팔아서 좀 감가가 생기더라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2022년도 네. 한 1000km 탄 SQ5가요 네. 7,400이 판매되고 있어요. 엔카에. 그럼 거의 1년은 공짜로 탈 수 있네요? 이 정도 할인이면은? 네. 무적의 카푸어 계산법이라고? 아, 실내 디자인만 바뀌었으면 인기 되게 많았을 테지만 할인은 안 했겠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저 때는 휠 진짜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막 휠이 이쁘거나 이러진 않다. 21인치인데 뭔가 웅장함은 좀 떨어져요. 그 스포츠백 가시면 조금 더 다릅니다. 아, 이건 SQ5 스포츠백? 네. 이거는 휠이 좀 이쁘네. 그렇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좀 돼 있어줘야지. 요 휠은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예전에 제가 샀던 그런 디자인처럼 멋지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이다 보니까 이렇게 쿠페형으로 생겼구나, 이쪽 라인이. 얘도 할인 엄청나요? 똑같이 25%? 그렇죠. 얘는 7,500만 원대. 7,500만 원대? 네. 요것도 되게 많이 팔렸겠네요, 이번에? 없어요, 재고가. 재고가 없을 정도로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인 안 할 때는 다 욕을 해요. 자, 이거 이 돈 주면 뭘 사지 다 할인하잖아요. 차 좋은데? 차 괜찮은데? 승차감 좋은데?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유, 집에만 계실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인이라 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강력한 것들이 많이 하긴 하네요. 맞죠. 특히 요 A6가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아우디로 오면 가장 많이 사는 차이기도 하거든요.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고. 네, 5시리즈 E클래스와 더불어서 지금 요 위에 더 세게 할인할 리는 없겠죠, 이제? 연말이니까? 제가 여기 거의 4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네. 역대급이긴 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게 또 데니과학이 공식적인 것만 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이게 막상 와서 하면은 뭐 재구매, 뭐 트레이드인에 또 딜러가 또 빼준 뭐 이런 거 같이 합치면은 더 싸지거든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네. 더 가긴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25%대인 차량들은 거기서 이제 맥스 마진이기 때문에 아. 네, 그거 제외한 나머지 뭐 십몇 프로 할인 말씀드린 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추가적인 것도 얘기하면 또 회사에서 혼나더라고요, 항상.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막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A8이 저렇게 할인을 해버리니까 나는 차를 언제 바꾸다. 감가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어쩔 수 없고. 아, 그리고 또 자동차를 이제 구매 앞서신 분들한테는 네. 사실 경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든데 이율도 너무 세고 근데 꼭 이제 아우디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 구매하실 때 지금 사실 11월, 12월 달이 제일 적기인 것 같습니다. 다 마음에 드시는 거 정확한 할인 금액 알아보시고 11월, 12월 달에 화이팅 하셔가지고 싸게 어차피 사셔야 될 분들은 이렇게 연말에 사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해요. 아무튼 오늘 이런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명글이랑 이런 데다가 데니과 연락처랑 좀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